안녕하세요. 생방송 뮤직뱅 이런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뮤직뱅크에 찾아온 브레이브 걸스입니다. 저희 오늘 컨셉은 땡땡이에요. 복고인데 상큼하고 좀 뭔가 퉁퉁 튀는 느낌의 땡땡이. 저 오늘 얼굴에 큐빅 붙였어요. 내 이거 사는요? 얼굴에 큐비 처음 붙여보네. 네. 블링블링하자. 여기 보석도 있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병아리. 너 악녀 같지 않아? 어, 근데 착해 보이지 않아? 확실히. 저 오늘 이쁜 장갑도 했어요. 웨딩 장갑. 오늘서야 내 손톱을 한 개 빗발하는 것 같아. 색깔 잘 어울려. 맞아. 나온다. 비비요? 복근이 힘들어요. 제 색을 진짜 못 찍어요. 제 친동생이 언니는 셀카 찍지 말래. 누나가 셀카 진짜 잘 찍는데. 그것은 색감 보정을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것이 비법이랄까요? 일반 카메라로 찍고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비법이랄까요? 그렇지야. 그리고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각도가 있잖아요. 아, 자신의 얼굴을 잘 알라. 잘 알라. 네 자신을 알라. 비법 첫 번째, 내 자신을 알라. 비법 두 번째, 색감 보정을 잘 하라. 비법이랄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네, 최선을 다한다면은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각도를 많이 찾습니다. 어떤 사진 찍으셨을까요? 저요? 저는 전봇대요. 네?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네, 전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아, 이건 안 좋아. 어, 이거 안 써. 아, 젤리 안 좋아해. 힘들. 많이 먹고 힘내세요. 네. 머리부터 먹는 거예요, 원래. 아니야. 맛있어. 머리부터 먹는 게 찌를 맛있게 먹는 비법이랄까요? 이해가 된 거야? 응, 맛있는데? 백호 젤리. 오늘 그 드라이 리허설 뮤직뱅크에서 하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쳐져서 그래서 약간 예감이 좋아요. 확실히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랑 구두를 신고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너무 리허설을 잘 맞춰서 기분 좋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통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 잡을 때. 오늘은 특별히 리본을 메어 보았습니다. 하얀색 리본. 근데 이따 무대 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디를 바르고 있습니다. 필수죠, 필수. 운동 열심히 해서 제가 약간 보이시나요? 약간 이거 바를 때 그 느낌이 나요. 대회 나갈 때 검은 거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지금은 준비를 모두 마치고 선반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맞지, 맞지. 다녀오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는 인기가요 데뷔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운전만의 무대를 봐주셔야 하는데 오늘 제가 베레모를 썼거든요. 진짜 예뻐요. 저희가 시티팝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70~80년대 느낌을 내려고 베레모를 네. 한 바퀴 사르락 돌아주세요. 예쁘다. 아, 진짜 예뻐. 잠깐만. 돌으라면 돌지요. 이게 한 방향만 돌면 진짜 어지럽거든요. 저 끝에 새로운 변신을 한 친구가 있어요. 멤버 중에 유일한 단발머리 친구가 오늘 없어요. 멤버가 바뀌었어요.
아, 저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새 멤버신가요? 아니요, 저 댄서인데. 댄서인데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들어본 목소리가 좋은데? 내가 댄서예요. 원래 이런 거 할 때 눈 가려주고 원래 코 막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체 음성 변조인가요? 자체 음성 변조. 뭐 유나랑 많이 닮으셨네요. 많이 들어요. 오늘 아, 네. 이게 무슨 변화인 거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긴 머리로 사세요? 어떻게 긴 머리로 사세요? 저 너무 불편한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너무 불편해요. 되게 잘 어울려요. 리허설 하는데 춤추잖아요. 네. 계속 여기가 너무 간지러운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요. 많이 보세요. 오늘 메이크업도 이 게임의 실력 또 하고 있어. 네, 마침 오셨군요. 제 유정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요. 방에 들어만 가면은 항상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니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거 연습생 때부터 했으니까. 아 정말요? 한 5년 된 거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친구 초대 같은 거 하면은 네. 그거 주잖아요. 마이템 같은 거. 사실 어제 은지 씨랑 유나 씨를 이용했어요. 초대했어요? 반응이 있던가요? 나 그냥 씹었는데. 은지는 대답을 안 했고요. 어제 유나는 네. 뭐라 그랬지? 이 게임이 재밌냐 그랬나? 저희 오늘 막방 날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유나, 이렇게 유나 한번 울었어요. 진짜? 언제? 꿈에서? 나 뭐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씁쓸했거든요. 슬프고. 네. 근데 우리 맞아요. 우리 막상 오늘 되니까 괜찮아. 이게 아직 무대하기 전이라 그래요, 유나 씨. 근데 오늘 되니까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괜찮아졌다니까. 이러다가 유나 물어보는 거야. 이따가 펑펑 울 거거든요. 이제 막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화이팅. 저희 오늘 막방을 기념하여 우리 한번 응원을 해볼까요? 시작. 브레이브 우! 브레이브 우! 화이팅! 예! 와, 공연인가요? 안녕. 저희 이제 막방 끝났습니다. 인기가요로 막방을 마무리했고요. 제가 지금 일일 리포터처럼 멤버들한테 막방 소감을 들을 거예요. 사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막방을 끝내고 인터뷰를 해야 막방 인터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부터 할 거냐면 제 앞에 있는 지금 머리를 흔들흔들하고 계시는 미 언니? 저기요. 누군가 봐. 어떡해.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예, 막방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 물죠? 너무 슬프네요. 아, 이거 먹어. 설정을 아주 끝까지 하시네. 울지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일단 멤버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했고 사실 3년 5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정말 기대도 많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과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컴백하자마자 장마도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걸 해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방송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즐겁고 저는 행복했어요. 저희 댄서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그렇고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어우 답답해.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지 언니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일 수고했습니다. 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네. 내가 오늘 은지 머리를 자른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관심 없어? 은지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잘랐다는데 그것도 무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멤버들 뒷모습을 다 보잖아요. 은지 씨 머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무대를 끝나고 말하면 내가 무대를 실수할 것 같은 거야. 은지 머리 잘랐네, 은지 머리 잘랐네 이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무대 위에서 은지한테 은지야 머리 잘랐네! 다시 멤버들이 다 뒤돌아보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저의 마지막 무대 소감이었습니다. 인기가요에서 막방을 했는데요. 어저께 사실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기분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전날 밤이 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민영 언니도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이 또 자기 전에 또
한바탕 얘기하고 내일 울면 어쩌지 이랬는데 눈물은 안 났고요. 이번에 코로나 그리고 태풍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많은 것들 때문에 맞아. 팬분들과도 함께 못하고 좀 뭐가 없어서 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저희의 운전만의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다시 멋진 모습으로 또 막방송에서 만날자고 여러분. 네. 그때까지 안녕 잘 지내. 안녕 잘 지내. 피스.